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웰컴 투 진차사!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 이번엔 여행입니다. 여행으로 즐거움 고고고! 자, 이제 저는 출발합니다. 코타키라 발루! 우리 호세호! 손주! 자, 이제 짐을 싣고 이제 환전도 하고 로밍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짐을 실어야겠죠?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코타키나 발라 환전 완료. 자, 코타키나 발루 컴백 위엄. 자, 세 명은 출발합니다. 브로맨스 코타키나 발라 코타키나 발라. 자, 지금 현재는 비행기 기내 안에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면세점에서 잭 다니엘을 샀습니다. 면세가로 44,000원 정도? 네. 그래서 기내에서 먹고 자려고 지금 5시간 비행 걸리니까 한 잔을 가득씩 따랐습니다. 두 잔을. 그런데 기내에서는 양주를 먹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뺏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실 수 않았으면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내에 있는 와인이나 맥주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내에서 먹으려면 맥주하고 와인밖에 없는데 맥주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샀습니다. 와인. 아, 와인. 와인은요, 한 병에 7,000원입니다. 7,000원. 약 14도 정도? 이거 먹고 푹 자야죠. 선배. 오케이. 얼음컵에 넣었습니다. 얼음잔에 넣었어요. 자, 살랑살랑. 자, 맥주. 아하, 컴백. 저희는 짐을 찾으러 가는데요. 공항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키지 해서 5명이 지금 모집돼가지고 갔는데 아마 다른 팀 들어가서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패키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죠. 짐도 다 찾고, 짐 찾는 과정이 간단했어요. 짐 찾고 요즘 잘 끼고 이제 차 타러 갑니다. 판보르네 호텔로 갑니다. 지금 아이들과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떡하죠? 우리랑 같이 이동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거의 한 80%예요. 네. 참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뭐 많이 덥진 않네요. 그냥 적절히 뭐 사이판 밤 뭐 이 정도의 날씨. 네. 많이 안 더워요, 현재로서는. 약간 습하긴 합니다. 습할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습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타키나발루 첫날입니다. 예. 호핀 투어 갑니다. 호핀 투어. 바닷가에서 논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행선지입니다. 고세호. 오늘 놀랐어요. 놀랐어요. 카메라 잘 만든구나. 그러니까. 배우는 역시나 잘 만든다. 배우는 틀리네. 틀리다 확실히. 눈 가려서 그래. 자, 지금 저희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렛츠고. 자, 저희는 이제 섬에서 호핀 투어를 합니다. 거의 뭐 자유 시간이죠. 예! 자, 보르네오 화장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자, 이쪽이 여자 화장실이고요. No, God, please, no. 여기 남자 화장실. 화장실은 어떤지. 아, 세면대기 있고요. 변기. 남자들 소변기죠? 양변기. 깨끗합니다. 옷걸이도 있어요. 편합니다. 휴지도 있고요. 완비가 잘 됐네요. 자, 이 정도 화장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싸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바가지 싸세요. 자, 세미 가이드입니다. 아, 세미 가이드. 예. 저희 뭐지? 저희 친척도 연예인이거든요. 아, 누구예요? 탤런트예요. 저기 저 선주님도 배운데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아, 우리 세미 선생님 친척도 탤런트가 있대. 아, 그래요? 서로 그거 알 수도 있네. 아, 야자수가 야자 타임을 하자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자를. 뭔 개소리야! 알겠어. 야자수와 야자 타... 어, 고양이. 어머, 귀여워라. 야, 야르르라 띵. 안녕. 너무 귀여워요. 냐옹, 냐옹. 냐옹, 냐옹. 귀여운 고양이 새끼들이에요. 아, 겁나 귀엽네. 아, 너무 귀엽다.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어서 한번 만져볼게요. 안녕. 아, 귀여워요. 안녕. 아, 귀여워. 아유, 이뻐라. 전화를 보내. 어우, 다이아몬드가 딱 표현됐네요. 다이아몬드. 아, 여기 쉴 수 있겠다. 준비가 되고. 저희 코코넛 누가 먹었나봐요. 아, 코코넛. 한국에는 유명한 바다 코코넛이 있죠. 아, 코코넛도 맛있겠고. 바다 물, 바다빛이 상당히 예뻐요. 어, 저기 뭐, 검은 게 떠다닙니다. 검은 게 떠다녀요. 저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건 바로 검은 플라스틱 병통이네요. 자, 한국이 아니고 약간 그 동남아라 보니까 하늘빛도 예쁘고요. 물 색깔도 상당히 예뻐요. 깨끗하고. 중간중간 또 예쁜 비닐 봉다리 있어요. 너무 예뻐요. 봉다리. 비닐로 안녕. 나무떼기. 아우, 정말 보기 드문 예쁜 샌드위치 케이스도 있어요. 샌드위치 케이스 안녕. 와, 정말 사람이 물속에 빠질 때 정말 필요한 타이어. 타이어도 있죠. 개요. 와, 저 개를 데려줬는데. 강아지 안녕. 어머니, 사람이 한번 만져볼게요. 죽었네요. 죽었어요. 죽은 애예요. 살은 애인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구동. 구동은 살았어요. 군대 갔다 왔니? 오케이. 아, 여기 갇혀있는 물고기들이 있네. 와. 하긴, 우리나라도 저런 물고기들이 갇혀있어요. 잡기가 좀 수월할 것 같긴 한데, 안 잡겠습니다. 괜찮아. 먹을 것도 아니고. 잡아먹으면 모르겠는데.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이 맑고 예뻐요. 이쪽에서 뭐, 스노클링 하면 예쁠 것도 같은데,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쳐요. 자, 이제 물 속에 들어갑니다. 개인 장비를 갖고 왔거든요. 물 속에 들어가서, 살짝은 물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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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선주진은 오늘 다이어트 보겠습니다. 짜요. 감자 맛이에요. 자, 먹어본 결과 적당했고요. 숟가락을 쓸 일이 없습니다. 아마 궁금할 겁니다. 왜 쓸 일이 없었지? 그러게요. 와서 확인하세요. 자, 이거 보르네오 섬에서 이제
나갑니다. 아,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추천할 거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소주 꼭 챙기시고요. 컵라면 생겨야겠죠. 바다에 들어가려면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많이 엄청은 아니고 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식빵을 조심히 숨겨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빵으로 물고기를 유도하면서 예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르네오 섬을 떠납니다. 숲속으로 가는데요. 어땠어, 보르네오? 아, 이거 뭐 자유여행 같은데요. 패키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패키지인데 자유여행만큼 너무 프리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숙소로 고고. 지금 한국 시간 2시인데 일정이 끝났어요. 최고예요. 간지남 배우 박선준입니다. 자, 이곳은 판보르네 호텔이고요. 호텔 안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저희는 보르네 호수에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좀 아쉬워서 다시 또 수영을 좀 합니다. 일정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자, 보시죠. 넓은 수영장. 미모의 남성분도 있고 남자분들끼리 오시면 재밌습니다. 남자분들 같습니다. 수영 한번 해요? 아, 수영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수영 능력 시험 3급입니다. 해요? 오늘 저 시내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택시 타고 나왔어요. 30링기 주고 나왔습니다. 돈을 바꿔야 되는데 머니 익스체인지가 없어요. 머니 익스체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머니 익스체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 링깃만 받기 때문에. 그래, 나 말 나온 김에 호텔에서 돈을 바꾸지 마세요. 엄청 받아먹습니다. Nope. 100달러를 달러로 바꾸려고 했더니 한국 돈으로 75,000원, 완전히 절반으로 훌쳐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5만원을 원화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150링깃, 즉 45,000원, 5,000원만 띄고 줬습니다. 한국 돈이 나요. 쏘리 부딪혔습니다. 죄송하다 그랬고 물어봐야겠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 아, 필리핀 아니지. 말레이시아 보라카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저기 샵에서 물어봤는데 돈 바꾸는 데가 저쪽 근처에 있는 거라 같답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지금. 엄청 온다. 야, 비가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비 올 때는 비옷을 꼭 사세요. 비옷 준비해오는 거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우비는요 레인코트요. 마트 가가지고 3개에 30링기 정도 샀네요. 드디어 쇼핑센터에 들어와서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 성공. 환전 성공했고요. 우리 한국 사모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망고에서 잘해줬습니다. 여기 한 번씩 들려주시고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이름이 건물이? 센터프린트. 자, 와우. 여기 필리핀어 마켓입니다. 빨아라. 자, 여기 바로. 야, 맛있겠다. 통닭, 닭이네, 닭. 닭이 있고요. 여기 생선. 생선. 아, 이게 닭은발이 아니냐? 아니야. 와, 물고기 되게 크네. 맛있겠어. 오, 싱싱한데 참치. 오, 튀나. 야, 바로 해가지고 튀나보다. 야, 가격이. 15링깃 베트남에 요래 반반 요래. 아, 1링깃 하나. 그렇지. 10개 15링깃 4,500원. 이거 하마치 얼마? 알겠어요? 한 개 15링깃. 15, 똑같네. 15링깃. 근데 아까 거긴 냉동이었거든요. 아, 치킨 무징어 냉동? 아이스? 아이스. 생선이 아주 색깔이 다양하고
이 새우 큰 새우 하나에 15링깃 그러니까 4,500원 정도. 아 형 이거 세 마리 800g. 야. 자 아주 맛있겠고요. 현재 아, 이 필리핀 식당에서 저희는 타이거, 맥주, 당나귀 1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우 뭐 다 엄청납니다. 다공발이 깔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45,000원 썼어요. 네. 한 장 이만큼 나왔어요. 다공발이 맞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생선, 생선은 다공발이지. 색깔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색깔은 아니지. 하여튼 되게 예쁜 색깔의 아, 생선 45,000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자, 필리핀 마켓에서 건배!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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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아,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생선. 아까 그 예뻤던 생선이. 다금바리, 예, 다금바리. 아, 이거. 반갑습니다. 모닝글로리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모닝글로리. 아, 새우, 오징어, 튀김.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게 한 45,000원 정도? 어, 그죠? 맥주까지. 대단해요. 야 먹음직스럽다. 자 그러면 새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새우 엄청 커요. 얼굴이 딱 절반 정도. 이거 대가리를 야 귀여워. 야 자 야, 먹는다. 맛있죠? 형, 이 소스에 찍어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This is Sparta! 아, 맛있다. 소스에 찍어서. 야, 살봐요. 너무 좋습니다. 생선 생선은 별로네요. 뷰티풀. 자 여기는 워터프론트에 왔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밖에서 못 먹고 안에서 먹어요. 밤 10시가 다 돼가요. 자 오늘도 워터프론트에서 컴백. 시작. 뭐, 어, 오늘 뭘 오늘 시작해, 뭘. 아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어땠냐고. 아 나는 어떻게 오늘 첫날이잖아. 딱 첫날인데 다른 패키지 여행이 이렇게 편하고 좋으면. 그러니까 특히 코타는 어. 코타는 패키지가 빡세지 않다. 아 어, 진짜. 어. 빡세지 않다. 열심히 했잖아. 저는 그 뭐 근데 선택이었잖아. 선택 관광은 안 하는데 근데 온 김에 다 편하게 다 가이드 분들이 다니고 싶겠지. 가이드 분들하고. 근데 오늘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막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겨서 자유롭게 우리끼리 또 택시도 잡고 저 필리핀어 마켓 가서. 해산물도 먹고 프론트 워터프론트 워터프론트 거기도 분위기 좋았죠. 거기도 분위기 좋고 아 날 밝을 때는 거기 밖에서 먹으면 분위기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옵션이 보면 시티투어 밤 시티투어가 60불이라고 가정하면 택시비 다 해도 3시 경비가 3명 경비가 60불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얼마 안 들었다는 얘기지. 진짜 저렴하게 추천 추천하는 거지. 한 가지 추천할 게 있다 그러면 밤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일정을 소화해라. 그렇지. 밤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뭐 택시 타고 뭐 비싸지도 않고 어, 30,
30 링깃 냈으니까 339, 9,000원이지만 9,000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밤 늦게까지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 환전이나 이런 거. 아. 호텔에서 환전하면 안 돼. 진짜. 호텔에서 100달러짜리로 환전했을 때 링깃으로 바꿔줬을 때 한국 돈으로 75,000원 정도밖에 안 주는 거야. 호텔에서.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돈으로는 5만원을 35,000원. 45,000원 그렇지. 5,000원. 그러면 호텔에서는 한국 돈을 바꾸는 게 좋고 시내 가서 우리가 바꿨을 때는 제대로 받았잖아 진짜. 와 진짜 달러가 40인 그렇지. 400 링깃 415. 어, 그러니까 432 12만원 제대로 받은 거야. 제대로 받은 달러는. 거야. 야 그럼 여기서 바꿨으면 얼마를 5만원만을 눈팅 맞는 거야. 링깃 같은 경우에 한국 가져가도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가져가도 되니까 그렇지. 급한 대로 택시비 정도만 그러니까 요는 택시비 정도만 호텔에서 바꾸고 환전센터 가서 환전센터 가서.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큰 거야, 이거. 그쵸. 이 돈이 4, 5만 원이 한 번에 갔다는데.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아, 정말 오늘 하루는 되게 알찼고, 바다도 보고, 되게 좋았다. 비도 억수로 많이 와서, 나름 분위기가 있었죠. 분위기가 의외로 있더라고. 우비 입고 딱 다녔을 때 난 기분 좋게. 추억이, 이런 게 더 추억이 남는 것 같아. 좋았어요. 내일도 기대해 봅니다. 형, 형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길었지만 알찬 하루. 형이 이제 이런 남자들끼리 여행 처음이었잖아. 그지, 그지. 근데 막상 이제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왔는데, 코타 와보니까 좋았죠. 너무 좋았고, 일단은, 뭐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여행 패키지 치고는 뭐 너무 프리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내일 일정은 반딧불 투어. 반딧불 투어. 내일도 선셋. 그죠. 코타의 아름다운 선셋. 아 노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지. 네.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예, 예. 예. 원. 굿캐디 완전지. 되게 잘하는데, 이제. 이게 싹 와서 이거까지 다는데. 좋네. 자, 와. 달리. 아 여기 선셋인가구나. 여기가 선셋 좀 다르지. 여기부터 와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이야 천성의 계단. 와 자 다른 해변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